울산의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로 공을 날리는 한 남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골프남이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영상 속의 남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골프남 주변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잘못하면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심지어 공이 날아가는 바다 쪽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입니다. 이 영상에 대해 비난의 글이 쇄도하자 영상 속의 골프남은 사과하기는커녕 티샷 실력 좀 더 늘려오겠다, 물고기에 사과했다는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겨 누리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.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.